캐나다로 입양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온 이들을 장현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버스. 캐나다 해외 입양 청소년들과 양부모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해외 입양 청소년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인카스 모국 방문 사업입니다. 수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인카스는 해외 입양인의 모국 방문, 국내 체류, 해외 입양인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세계 15개국 22만 해외 입양인의 사후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30여 명이 함께합니다. 모국 방문은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췄다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입양인과 입양 가족들이 모국 방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인들이 자기의 뿌리이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부모님들에게 한국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의 문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가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캐나다 한인 양자회 이사장 김만홍 목사는 모국 방문으로 해외 입양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길, 또 성경 속 리더들처럼 멋지게 자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의 모국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내가 입양은 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입양을 가야 된 이유가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를 찾아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맹성규 의원, 김성주 의원은 국회를 찾은 방문단을 환대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GTS 뉴스 장현수입니다.